오늘 우리 모녀 식단은 이게 봄동 밥새우 된장찌개하고 자색 고구마밥에 김하고 이번에는 부추전을 밀가루 하지 않고 계란에 부추전하고 샐러드를 곁들여서 이렇게 밥을 먹을 거예요. 그래서 칼슘 밥새우는 칼슘도 많고 봄동에도 칼슘 철분이 풍부하죠. 그리고 새우에는 뭐 무이질이라든지 칼슘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풍부하고 된장은 단백질이 많고 김에도 무이질이 풍부하죠. 해조류가 건강에 좋은 건다 아는 일이고 그리고 또 이제 계란에다 부추를 무쳤기 때문에 계란이 또 단백질 덩어리잖아요. 그리고 이 샐러드에는 이제 고구마, 감자 삶은 거 밭에서 캐온 양파, 파프리카, 당근, 이게 또 이게 브로콜리, 뭐 사과, 여러 가지 자색 고구마 이런 것들이 들어가서 비타민과 그런 것들이 풍부한 그런 식사가 되겠어요. 아주 이 새우 밥새우 봄동 된장찌개가 너무 맛있고 입맛 돋구네요.